미 주간 경제 지표 및 기업 실적 발표 일정, 부양책 도입 진행 상황과 파월 의장 발언의 촉각.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소훈입니다. 2021년 2월 2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 지표 및 실적 발표 일정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지난주 미국 증시 동향과 이번 주 증시 전망을 해보고요. 섹터 주간 등락률과 S&P 500 주간 등락률, 그리고 주요 종목의 주간 등락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과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증시 동향과 이번주 전망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는 경기지표와 기업 실적 호조, 그리고 부양책 기대로 인해서 5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게임스탑,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코스 등의 변동성 우려도 해소되었고요. 또 상하원에서 예산결의안을 가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우가 3.89% 상승했고요. S&P 500은 4.65%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6% 넘게 상승했고,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7.7%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지난주에 하락한 지수를 대부분 만회하고 그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도입 진척 상황의 촉각이 본드서는 모습입니다. 또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도 관심사인데요. 또한 코로나19 확산세 진정과 백신 보급 속도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유심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또 9일 상원에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될 예정인데요. 전반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CPI 등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요. 기업 실적 발표의 경우는 지난주까지 S&P 500 중 59%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고, 그러면서 이번 주로 접어들면서 이제 4분기 어닝 시즌도 종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주요한 경제 지표인데요. 이 물가 지수 정도가 미 국채 금리에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 주요 기업 실적으로는 코카콜라, 제네럴 모터스, 시스코 시스템즈, 우버, 월트 디즈니, 에스트라제네카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약 640여 개 기업이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섹터별로 주간 등락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1개 섹터의 주간 등락률을 살펴보면 11개 섹터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에너지가 8.29%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7.26%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가 0.5% 상승하면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유틸리티가 2.2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투자 유형별 ETF의 주간 등락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치주와 성장주, 그리고 배당주, 그리고 국채에 투자하는 ETF별로 주간 등락률을 확인해 봤는데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WO, 소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가 차지했습니다. 8.75% 상승했고요. 반면에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 BTAL은 2.89%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럼 IWO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iShares 러셀 2000 그로스 ETF의 티커 IWO이고요. 러셀 2000 종목 중에 1095개의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0년 7월 블랙락이 출시했고요.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127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는 헬스케어로 33.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1095개 종목 중에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7.33%입니다. 그리고 상위 5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수소연료전지 솔루션 업체죠. 플러그파워가 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1위 태양광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업체인 썬런이 0.75%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희귀질환 치료제 업체인 울트라제닉스 파마슈틸컬즈가 0.68%, 그리고 아웃도어 신발과 의류 업체인 데커스 아웃도어 코퍼레이션,
또 펜실베니아를 기반으로 한 카지노 업체인 펜 내셔널 게이밍이 0.61% 비중으로 상위 5개 종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S&P500 주간 등락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헬스케어 부분은 약보합세 또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적 발표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빅6 종목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애플이 3.64%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42%, 아마존닷컴이 4.5%, 구글 알파벳이 14.32%, 그리고 페이스북이 3.78%, 테슬라가 7.4% 상승하면서 빅6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당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빅6 상승세 확인했고요. 그럼 등락률 기준으로 상위 5개 종목, 하위 5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종목 중에 상위 5개 종목은 엘브랜즈 의류 및 생활용품 업체인 엘브랜즈가 21.1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카지노 업체인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이 19.92% 상승했고요. 의류 업체인 테피스트리가 18.75%, 그리고 스포츠웨어 업체인 언더아머가 18.29%, 그리고 치아 교정장치 업체인 얼라인 테크놀로지가 18.09%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등락률 하위 5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용품 업체인 클로락스가 8.69%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기업용 IT 서비스 업체인 DXC 테크놀로지가 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신장투석 서비스 업체인 나비타가 6.98% 하락했고 반도체, 무선반도체 업체인 퀄컴이 6.68%, 그리고 종이포장 솔루션 업체입니다. 인터내셔널 페이퍼가 6.52%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 5개 종목 랭크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요일별로 경제지표 발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큰 경제지표는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장 큰 소비지표가 되겠습니다. 경제지표가 되겠습니다. 8일 월요일에는 1월 컨퍼런스 보드 고용 추세 지수가 발표되고요.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일 화요일에는 12월 부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되고요.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일 수요일에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12월 도매 재고가 발표되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웨비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일 목요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12일 금요일에는 2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연설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S&P500 중 59%인 약 300여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 81%인 240여개 기업의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79%는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640여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S&P500 중에는 77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요일별로 실적 발표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08일 월요일에는 80여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먼저 장 시작 전에 글로벌 페이먼츠, 헬스브로, 에너자이저 홀딩스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체그, 레게덴블렛, 엠코어 테크놀로지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9일 화요일에는 150여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 S&P 글로벌, 듀폰, 센틴, 캐리어 글로벌, 트랜스다잉 그룹, 윌리스 타워스 왓슨 퍼블릭, 인사이트, 마틴 마리에타 머티리얼즈, 벅스 코퍼레이션, 그리고 캐노피 그룹스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시스코 시스템즈, 파이서브, 트위터, 웰타워, 엔페이즈 에너지, 아카마이 테크놀로지, 헬스피크 프로퍼티스, 리프트, 마텔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0일 수요일 장 시작 전에는 코카콜라,
제너럴 모터스, CME 그룹, 아이큐비아 홀딩스, CDW, 테바 파마슈티컬즈, 인터퍼블릭 그룹 오브 컴퍼니스, 그리고 언더아머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우버 테크놀로지스, 에퀴닉스, 진로우 그룹, 메뉴라이프 파이낸셜, 오레일리 오토모티브, 페이콤 소프트웨어, 써너, 에키펙스,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루멘 테크놀로지, 진가, 웨스턴 유니언, 킨로스 골드, 그리고 캘러웨이 골프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일 목요일에는 21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식음료 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펩시코, 에스트라제네카, 듀크 에너지, 브룩필드 에셋 매니지먼트, 크래프트 하인즈, 파이슨 푸즈, 제브라 테크놀로지스, 몰슨 쿠어스, 켈로그, 레스토랑트 브랜즈, 보그 워너, 킴코 리얼티, 소노코 프로덕츠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월트 디즈니, 일루미나, 디지털 리얼티, 덱스컴, 데이터덕, 시젠, 클라우드 플레어, 베리사인, 익스피디아 그룹, 고데디, 바비타, 그리고 모호크 인더스트리, 오로라 캐나비스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일 금요일에도 역시 4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엔브리지, 도미니언 에너지, 무디스, 포티스, 뉴웰 브랜즈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2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 지표 및 실적 발표 일정 안내해드렸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